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반재상 원장입니다. 승수타입은 겉에 표면이 이렇게 완벽하게 매끈한 말 그대로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을 우리가 스무스타입의 보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들은 대표적으로 미국 회사는 멘토나 엘러건이 있고요. 모티바에서도 스무스 타입 보형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은 세빈이나 유로실리콘 같은 회사가 있고 한국에서도 한스바이오메드 스무스 타입 보형물이 있습니다. 근데 텍스처 보형물이 최근에 아나플라스틱 림포마라는 그런 희귀암들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좀 안전하고 그런 암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죠. 요즘은 좀 안전 성 문제 때문에 스무스 타입 보형물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는 이거는 마사지를 해야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선생님들 중에는 뭐 마사지를 안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을 쓸 경우에는 마사지를 안 하고 넣어둘 경우에는 보형물을 둘러싸는 피막이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촉감이 떨어지거나 구형 구축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마사지를 반드시 권합니다. 이 마사지는 평생 유지해줘요. 아닙니다. 이게 한 몇 달 정도 이 안에 피막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기간 동안만 잘 유지를 해주면 그 다음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자연스럽게 그 공간이 보형물에 의해서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세 달 정도, 그 정도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똑같은 환자를 우리가 수술했을 때 아무래도 컨트랙처가 올 가능성이 더 많은 거지 모든 환자가 컨트랙처가 온다고 하면 당연히 안 하죠. 밥그릇 모양의 부작용도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컨트랙처가 오면 밥그릇 공기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잘 됐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물방울 모양의 아주 예쁜 가슴이 나오고 촉감도 정말 좋은 가슴이 나옵니다. 하지만 구형구축이 왔을 때는 굉장히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과 함께 만졌을 때는 굉장히 단단한 그런 가슴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아나플라스틱 라지셀 림포마라고 그래가지고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 다음에는 저희가 선택의 여지는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이나 아니면 스무스 실크 같은 보형물 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과거서부터 오랫동안 써왔던 그런 보형물들이 그래도 더 안전하다. 그래서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들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들은 과거에 우리가 그걸 안 썼던 이유,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걸 쓰지 않았던 이유는 마사지를 안 했을 때 분명히 구형 구축의 확률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죠.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을 마사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최근에 우리가 스무스 타입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 실크라는 나노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모르고 그 수술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직접 장단점을 명확하게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보형물 중에 스무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스무스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